제가 이제 30대 10년 정도는 좀 공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 뭐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가 또 그 다음에 2000년에 자유기업원 그런데 네. 그 자유기업원이 2000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떠났잖아요. 네. 떠나서 20년 동안은 완전히 그 사적인 삶을 산 거죠. 자기개발. 네, 뭐 자기개발하고 개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 다음 자기개발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해서 20년 지난 거예요. 네. 20년 지났는데 지난해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지난해 4월 21일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20년 만에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유튜브에 있는 해서. 여러 가지 그 뭐 정치나 경제에 대한 지적은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4월 21일부터 아. 4월 21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공적인 삶, 20년 사적인 삶 그런데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치를 하지 않지만 준정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던 차에 이제 이분들이 공천관리위원회를 모셔야 되니까 공천관리위원회를 모시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양반을 뽑음으로써 좋은 후보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양반을 영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미래 한국당이 알려지는 것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거를 여러 번 거절했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 연배로 보면은 그래도 봉사할 나이가잖아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으니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 정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전혀 한성교 대표하고는 인연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연배는 이제 한 살 정도 차이지만 전혀 없고 한 몇 번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냥 선뜻 그걸 한 거죠. 한성교 대표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하실 게 뭐 그 비서보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 거 안 하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 근데 한 대표가 오셨으니까 설득한 거죠. 그래서 한 대표가 비교적 정치인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맑은 분입니다. 네. 맑고 그 다음에 설득력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벌써 한두 번 왔을 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이걸 들어드려야겠다.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죠. 와, 뭐 말씀하신 한두 번 왔을 때로 왔으니까 뭐 세 번 이상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진짜 해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설득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미래통합당은 김영호 위원이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사람을 내보내고 이런 걸 잘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데 그분이 고심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굴 할지. 네. 그럼 이제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치인 출신의 이런 분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내가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과거 관행에 따른 그 임명이 되고 하면은 국민들 눈에는 감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개혁적이고 예, 개혁적이고 야 진짜 신선하다. 진짜 국민들 위해서 저 사람들을 뽑았구나. 네네. 이런 부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한 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을 지난해 4월 21일부터 하셨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그날이 뭐 의미가 그때가 이제 한국에서 화폐개혁 이야기, 디노미네이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물론 그전에도 뭐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글은 썼죠. 뭐 예를 들면 2012년, 11년도에 무상급식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 그런 뭐 사회적 큰 이슈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애정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는 그냥 그런 주제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작을 이제 그렇고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시대 흐름이 영상을 중시하는 시대로 가는 것을 이제 내가 읽은 거죠. 네. 내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시대 변화를 읽고 변신하는 거에 굉장히 능하니까 텍스트에서 이제 영상으로 시대가 바뀌는 걸 보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죠. 네네. 그 크게 바꾼 거죠. 일단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정치인 출신 개혁적인 공천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또 잡고 계세요? 오늘 이제 뭐 공관위원들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천이 네.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업적을 입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여 관계, 대여 투쟁 이런 부분에서 그 선명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잘 말이나 글이나 논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득표의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그 사람을 뽑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정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네, 그렇게 뽑아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공천 심사를 할 때도 이제 틀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1번을 누굴 내세울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합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지만 그럼 그건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야겠죠. 어느 부분에. 뭐 1번을 경제로 할 것인가, 안무로 할 것인가, 안무로 할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할 건지, 그러니까 10분 안에는 누구를 배치할 건지, 예. 그런 거가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조합을 많이 구성해 보고, 특히 지금 시대가 뭘 원하느냐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그 전에 인터뷰에서 딴 종교인단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실물 경제를 아는 선수를 뽑겠다라는 부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그런 좀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확실히 기업인 혹은 기업 경영을 해본 사람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전체 비중에서 그분들이 너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사람들을 뽑아 넣어야겠죠. 핵심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을 알고 네. 뭘 풀어주면 되는지 네. 그런 규제 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일종의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무진장 힘들어요. 그 선수를 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정치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장관도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영입하느냐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상위에 밀거다 이렇게 난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전에 일반적인 정당이 정치인 공관위원장이 했던 부분이랑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과거의 분들하고 과거의 분들하고는 공천을 마치면은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준이 명확할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좋은 사람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이 일종의 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네. 지향점이 분명히 서 있는 거죠. 지향점. 지향점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맞췄을 때도 네. 결과물도 그림이 있는 거죠. 아무나 그냥 유명인만 뽑아가서 이렇게 대체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이 플롯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계획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정치적인 이해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정치적 인연이라든지 부채가 있으실 테니까 네네. 그래서 뽑아주거나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정말로 네, 나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말씀하신 딱 지향점 하나만 보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지만 네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네네. 그런 가치에 맞춰서 사람들 뽑겠죠. 그 또 제가 다른 기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맞추고 나면 엉뚱한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그치, 이 사람 어떻게 갔지? 이 사람은 왜 갔냐? 청와대에서 찍어놓았다는 얘기도 계속 어디서 네. 지금 아, 이 양반은 누가 찍었구나 이런 네.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일체 없을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선을 예, 한 거죠. 뭐 진대재 전 전통부 장관을 한번 언급하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 예, 그 진대재 씨가 네. 뜻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노무현 정부를 생각할 때 노무현 정부의 인선 이렇게 하면은 네. 항상 진대재라는 사람을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진대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미래한국당에서 인선을 하더라도 네. 그런 류의 네. 현장을 아는 사람, 좀 씩씩한 사람,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좀 들어와야겠어요.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일의 물리나 물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겠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이런 여러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리에서 워낙 탄탄히 일을 잘하고 있어서 정치를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기 일을 충분히 하실 텐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해서 널리 인재를 구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름아름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친소관계를 구하고 이익을 관계를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례대표가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사심 없이 늘 인재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청년층도 많이 구할 수 있죠. 청년층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부합할 수 있는 인물을 구하는 거죠.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청년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적은 자랑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이라든지 뭐 말 같은 거랑 그런 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많은 그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섭외를 결국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좋은 분들을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저 사람을 설득하시는 경우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설득 벌써 하고 계신 분들 설득하신 분은 뭐 이런 한승규 대표가 많이 하시고 아 설득은 예 저는 뭐 사람을 또 소개도 하고 아 예 또 필요하면 한번 만나기도 하죠. 이미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겠죠. 벌써 시작을 했죠. 위원장님 직접 좀 만나서 같이 네. 뭐 선수 뽑으려면 쉽습니까? 이제 뭐 한번 발표를 하시긴 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좀 예정되신 시기가 좀 있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절차 진행되면서 이제 네. 그게 마치면은 서류 심사가 마치게 되면 그때는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분을 비례대표로 모신다고 이렇게 어나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 혹시 언제까지 비례대표 공천을 좀 정리를 3월 중순 정도 그때가 좀 뭔가 선거법 대부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선거인단 넘기겠죠. 선거인단들을 결정을 또 받아야 되니까. 또 공관위원들도 사실 좀 독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탈북자 출신 한의사도 있으시고 이런데 예. 뭐 이 부분 공관위원 뽑으실 때도 공관위원장님이 의견을 내시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공관위원 대부분은 제가 뽑았죠. 뽑으셨죠. 예.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셨어요? 우선은 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뭐 기존에 예전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아. 그 다음에 또 뭐 검사님도 많이 그렇죠, 들어오시고 그렇죠. 이번에도 뭐 딱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보면 뭐 한의사 하신 분도 계시고 리더십 그 다음에 네. 회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조인은 또 필요하니까 법을 봐야 되니까 네, 변호사인 분도 보시고 네. 그다음 언론인 출신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팀을 정했고 그 지금 결국은 미래한국당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불출마 안 선언하신 분들도 있고 뭐 정은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세보수단에 있었지만 또 그 지금 뭐 불출마 선언 안 하신 상태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우를 해서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같은 조건으로 아마 경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분들도? 예. 같은 조건으로 경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특별한 그런 뭐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업적이 있는데 좀 더 경선에서 유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전체 틀 같은 데서 부합하면은 뽑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뭐 지역 안배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리고 이 통합당에서 오신 분들도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기준과 틀에 맞춰서 축적되는 분이면 비례로 다시 공천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받으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높진 않겠죠.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면 뭐 그런 많은 종류의 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원래 취지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취지는 너무나 많이 희석돼 버리겠죠. 그 저희도 그런 우려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 부분을 막지 않으실까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여쭤봤었어요. 아.
그렇게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힘들다. 네,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이미 한성규 대표가 저를 선택했을 때부터 그런 모든 종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인 출신이 오셨으면은 비교적 좀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네, 그렇지 않은 완전히 그냥 정치하고 인연도 없고 앞으로도 인연이 영원히 없을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번 공관위원장 이후로 다시 현실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네. 아, 마지막 임무 그렇죠. 정치에 있어서 네,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내 자신의 세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내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뭐 부러워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점인 거죠. 이걸 맞추고 나면 다음번에 뭐 여기를 기웃거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용호 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뒤 안 보고 지금 이 일만 잘해서 끝을 내겠다 이런 뜻이신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그 20대 국회에서 공천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 아까 정말 진방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이 승부거든요. 한순간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왔더라도 그 승부에서 실패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쓰레기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을 수입사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일을 또 해야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타협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양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이 아주 분명해요. 과거에 이양구 씨가 망가진 걸 봤거든요. 네. 이양구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전까지 참 좋은 네. 경제학자로서는. 네네. 그러나 완벽하게 망가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내한테 무슨 뭐 청탁하거나 무슨 뭐 쪽지 넣거나 그건 절대 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그 전에 그 진박공천 있었던 건 너무 최악이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뭐 지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게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네. 그 당시 바로 옆에 보좌관 했던 사람이 다 증언하잖아요.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 위험한 일을 맡은 거예요. 그 김영우 위원장은 더 위험한 일을 맡으신 거고, 그 앞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정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약간 여담, 여 사이드로 가는 질문인데 김영우 위원장님이랑 좀 연락하거나 그런 전혀, 전혀 없었어요. 작가로서는 그분 책을 잘 읽었죠. 그 술탄이라는 책을. 저 그치 있다가 포기하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공부하시고 쓴 책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분이시, 기자 출신이시고 그다음 국회의장을 그만둔 뒤에 그 이스탄불을 탐방할 정도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작가로서 참 글을 잘 썼다. 재밌게 잘 썼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잘생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 사실 뭐 저는 선거법 시작할 때부터 이 연동형 비례제 시작할 때부터 정치부에 있었으니까 계속 느끼지만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에 대한 정치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결국 뭐 아주 딱 그냥 우리가 공개하고 나면은 현재의 여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 악법을 통과시킨 거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법안, 그다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잘못된 법이에요. 내 머리로서 연동형 비례제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면 국민학교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그런 나쁜 연동형 비례제를 대비 그 대처하기 위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그 바뀐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미래한국당이 나왔었고 미래한국당이 이미 기존 제도나 정치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제도와 정책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경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만족시키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뭐 같은 선상에서 여쭤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슬슬 위기감 느끼는지 뭐 의병정당이라고 하면서 슬슬 비슷한 위성정 자매정당 위서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들이 뭐 그렇게 그런 걸 잘 하시잖아요.
네, 정치 공작을 정치 공작을 잘 하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죠. 하시니까 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살이든 정치든 경영이든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장난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지금 거짓말 결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 만들긴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시간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촉박하고 그다음 만일에 그분들이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네네. 정의당이라든지 그렇게 이익을 쓰고 나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발하겠냐. 비공식적인 그런 정당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공식도 딱 내놓고 이게 우리 자매 정당인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냥 거기 뭐 4+1 완전 4+1 파괴되고 막 그다음에 완전 그냥 그 완전히 원수가 될 건데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 미래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몇 석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가능이라도 네. 좀 해주시고 네, 저는 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친문과 반문의 대결이잖아요. 문재인을 선택할 것인가 문재인을 포기할 것인가 네. 다르게 하면 뭡니까? 문재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조국을 선택할 것인가 조국을 반대할 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국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10번까지 공천 면단 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최소 10석 이상은 예상하고 계신다라고 당연히 뭐 그거야. 네, 그건 뭐, 네, 그거야 너무나 명확한 거고 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은 결국 국민들이 보수의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찍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인이 좀 되셔야 그 이게 어려운 연동형 비례대상에서 이렇게 효과를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생각이 갤럽 때문에 보니까 가장 최근 갤럽이 되게 미래통합당을 찍어야 될 경우에 88% 정도가 미래한국당을 찍겠다고 했으니까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돼 있으니까 뭐 아마 국민들이 양식 있는 국민들은 많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라가 이렇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라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생각이 있는 분 같으면 그렇게 올바르게 판단할 걸로 보는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뭐 그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최소 10석 이상 원내 교섭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일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최소 10석 이상? 그거 아니죠. 10석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최소한 20석 이상. 최소한 맞아. 20석 이상. 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거 같고. 일단 뭐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소속 비례 의원님들이 다 이제 가는 거 아니냐, 그 미래한국당으로 간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으셨잖아요.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뭐 오실 수 안 있겠습니까? 오시는 거 하고 그분들이 공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택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문제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시대적인 추세라는 것이 국민들이 최선을 원하잖아요. 네네네. 새인물을 그걸 난 착하게 읽고 있거든요. 네. 새사람, 새인물,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 네. 싸울 수 있는 야당, 그걸 읽어야 되죠, 그런 거를. 근데 좀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선거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고 그때 의석수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공관위원장님 생각엔 조금 더 있으시면 이 당이 그 다음에 선거까지 가는데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 그러면 그거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네. 그분한테 뭘 약속한다. 그건 없을 거다. 네, 그건 없고 그리고 한번 봅시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5년 정도 지금 4년 정도 나라의 녹을 먹었고. 자유우파의 녹을 먹었는데 그래 그거 하나 양보를 해가지고 미래 한국당을 와서 도울 수 없다? 그럼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죠.
너희가 우리한테 뭘 보장해주면 내가 가겠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온 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왔겠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우리 함께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 그래 나라를 살릴 거 아니냐 이야기죠. 그러면 한국당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통합당 내부에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는 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앞선 질문에 약간 연결된 부분인데 그 대여 투쟁을 잘할 수 있는 인재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한국당 통합당이 이번에 총선을 잘 치러내셔서 1당이 되면 또 다른 당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투쟁만 잘하시는 분들이 온다면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투쟁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자유 우파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네. 말도 잘할 수 있고 글도 잘 쓸 수 있고 논리도 잘 개발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인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지역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구는 우리 지역에 유리한 사람을 되게 뽑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라는 것이 네네. 지역구가 커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지역구의 약점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전략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전번에 했던 전희경 의원 그 자유경제원 거기 그렇죠. 전희경 의원은 우리가 잘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1당 100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구하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전희경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4명 5명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 여기서 꽝 저기서 꽝 하면 얼마나 야포상이 되겠냐. 왜 말싸움해가 전혀 이야기지. 왜 그러냐. 자유우파라는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네네. 진보 좌파라는 것은 가짜잖아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 좌파 해가지고 뭐가 잘했냐. 역사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스가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간 전 세계 1등 2등 정도 경제 성장 5.1%를 했는데 81년부터 사회당 정부가 들었으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례를 보나 이론적 사례를 보나 성장해야 배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학자로서 한 30년, 40년 살아오면서 기본적으로 그 이데올로기에 갖고 있는 거짓말, 지금 다 거짓말 정책이 지금 탈루가 나지 않습니까? 탈원전, 주 52시간, 최저임금, 지금 기본적으로 우한 폐렴이 오기 전에 완전 식물이 이제 망가진 거 아니에요? 지역구나 이런 데서 뽑히는 사람 충분히 여야 협상을 할 수가, 하는 거에 장기가 있는 분을 뽑힐 수가 있고, 그러면은 미래 한국당이 뽑으실 분들은 말을 잘하고 자유우파의 정확한 소신과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겠다. 아니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다는 거죠. 아 빼놓을 수 없는. 아 그러니까 중요한 일종의 구성요소의 하나지. 전두가 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한 그런 분들이 네. 하나 중요한 구성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도 뭐, 지금 뭐 위원장님 저서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분에 대한 뭐 탈원전, 뭐 아까 전에 말씀 소득주 성장 그 외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최저임금이가 완전히 망했죠. 최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연속으로 카운트 펀치를 날린 게 주 52시간이죠. 한국 완전히 망했어요. 원전과 52시간제. 한국은 현재 거시 자료를 보면은.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가 돼서 2011년부터 네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생산성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를 더 키우거나 그럼 노동법 때문에 안 돼요. 네. 기업 규모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은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더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더 좀 볼륨을 예, 아니 그 일을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회사 규모를 키워야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영업은 생산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걸 하든지 아니면 일을 더 많이 해야 그래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안 되고 주 52시간 묶여가지고 힘든 것들은 대부분 다 외국으로 많이 이동되겠죠.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우한 폐렴 전에 이미 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한폐렴에 한번 때려 넣어준 거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진국, 북유럽 선진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간이 저희들보다 분명히 더 많지는 않잖아요. 노동, 그렇게 하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성이 아직 이만큼 안 높아서 따라하면 안 되는데 따라했다 이런. 그렇죠. 생산성이 낮은,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면 그냥 이해 안 하면 되는 거죠. 손가락만 빨리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이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았다고 보세요? 몰랐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막 알더라도 절대 인정은 안 하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경제정책에 대한 측면에서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잘한 것은 뭐 캐나다하고 통화수합 계약 위기 시에 돈 빌려주는 거, 그것 빼고는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멀쩡한 원전 산업을 다 망쳤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뭡니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예, 연금을 가지고 지금 기업 경영에도 간섭하지 않습니까? 사업 환경이 너무 악화됐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냐? 해외 직접 투자 줄어드는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설비 투자 줄어드는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기조로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계속 버리지 않을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그거니까. 이데올로기. 예. 전 세계가 시장 친화적인 쪽으로 나아가는데, 네네. 예. 전 세계가 가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잖아요. 세금 올리고, 노동시장 경직하고, 공무원 더 뽑고, 네. 공공부문 영역 확대하고, 예. 공기업의 부채 증가하고, 규제 강화하고, 간섭 강화하고, 어떻게 잘 살겠어요? 이게 다 세계랑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는 그런. 착하게 반대로 방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말 때 기본적으로 왜 망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대 흐름을 못 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70년대, 80년대 그런 구닥다리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그냥 백성들 망하게 하는 건 어려움이 쉽죠. 일어서는 데는 한 세대, 두 세대가 걸립니다. 망하는 데는 몇 년이면 간단합니다. 왜 그럼 공부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수시로 공병호 TV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 각지에 있는 사업자들의 애환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실물 경제가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사실 그 한국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으신 어르신들을 인터뷰할 때 항상 여쭤보는 문제인데, 예. 결국은 보수가 이렇게까지 힘든 길을 걸었고 통합까지 어려웠던 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계속 봐왔거든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수가 대처를 하고 가야 된다고 좀 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한쪽이 워낙 원념이 강하기 때문에 원한이 원한이 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한이라는 것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 거 하니까 내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안에 사무치는 사람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당신 좀 이해하라고. 아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 자체에 극단적인 성향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렵게 저렇게 미래통합당이 성립이 돼가 한그마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아, 보수 통합된 것도 네. 기적이다. 그래 그만큼 이제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봉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 정오감이라는 이런 거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 문제는 내가 다른 거는 다 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참 그걸 한자로 원념이라고 해요. 원념.
이념할 때 명자. 예, 예. 네네. 이념에다가 원안이라는 원안. 단어를 원념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원념 수준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상대방이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욕을, 욕을 하는데. 이걸 논의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죠. 풀어내는 그 것도. 일본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간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역사관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우리는 않습니까? 그럴 수 끝까지 막 그냥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게 논리나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가 밉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그 원래 그 자기 경영의 1인자시자 이제 뭐 책도 제가 뵙기 전에 한번 좀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여기 지금 프로필 중앙일보 프로필에 낸 것만 예. 70권 정도 것도 100여 권이라고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열심히 산 거죠 뭐. 조금 더 열심히. 제가 뭐 일을 아주 화끈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을 화끈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뭐 오늘 여기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이 다음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예.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미래는 항상 위험하고, 예. 삶은 항상 고단한 것이 기본 값이에요. 그 기본값을 어떻게 가정하냐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삶이 편안할 수 없어요. 삶 자체가 부모한테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편안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삶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써서 자원을 취득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을 거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 자체가 엄청나게 터프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가정을 나는 하고 살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머리가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주 확고한 거예요. 젊은 날부터. 그 다음 세 번째는 젊은 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한 걸 봤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이든 인생이든 간에 한순간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한번 봅시기 바랍니다.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망하죠.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창원 가보고 군산 가보고 하면 망해 가잖아요. 지금 구미를 가보면은 모든 게 다 바뀌면서 망하잖아요. 근데 사업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이렇게 주춧돌이기 때문에 남을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괴롭히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실 때 뭐 저도 지금 뭐 38이니까 30대 후반 이런 청년층들 볼 때 그 가지고 계셨던 이런 절박함과 열심히 함을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뭐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애로가 있고 애환이 있으니까 내가 뭐 당신들 뭐 그러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은 안 되고 네. 그럼 당장 꼰대란 이야기가 또 되니까 네. 청년들이 지금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시대 그러나 성장시대도 어려웠어요. 직장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삶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새벽처럼 일어나잖아요. 그 새벽처럼 일어나면 매일이 고고 3처럼 이렇게 해야 컨텐츠가 계속 나오잖아요. 몇 시쯤 일어나시는데요? 뭐 12시, 1시 정도 되면 일어나가 작업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제 저한테 새벽 2시에 문자 그렇죠. 보내신 거예요? 네. 아, 제가 그래갖고 아침 6시에 깨서 봤는데 이걸 지금 답을 해드려야 되나 말했다가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업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공간이 서류 다 읽고, 그 다음 오늘 이제 공간위원 처음 미팅이니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워딩으로 내가 강연도 만들고, 그 다음 오늘 또 공간위원 소개 강연할 때 남하고 좀 달랐죠. 딱 정리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가 다 짜놓은 거거든요. 네. 그거 해서 딱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콘텐츠, 오늘 몇 개 있는 콘텐츠 한 5개 정도 올렸죠. 그 시간부터 시작해 콘텐츠 5개 만들어야지 막 정신이 나간 거죠. 완전히. 아, 그러면은
몇 시에 주무셔서 2시에 일어나요? 어제 내 생각에는 한 8시, 8시, 9시 정도 잤겠구나. 아, 그 좀 아예 빨리 주무시면서 빨리 자고, 예. 새벽에 일어나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삶이 어차피 어려운 거예요. 아,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삶은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본 과정 때문에 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좌익들, 좌파들 있죠. 네. 좌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인간에 대한 뭘 이해 때문에 어려운 그 좌파를 빠지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이기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좌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삶이라는 것은 그 간단한 가정이 차이가 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면 뭐 받아들이는 젊은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애들 받고 안 받는. 네, 안 받으면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올해 59, 60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전이 삶은 있죠. 너무나 위태위태하고. 어렵고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에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행복함을 경험할 수 없으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걸 놓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맨날 스키 타면서 그런 몰입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경험하겠습니까? 그죠? 무슨 취미를 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람이 그냥 푹 빠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설령 허들의 일이죠. 모르지 않습니까? 허들의 일을 하다 땀이 그게 대박이 될지. 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뭐 여쭤본 위원장님, 하루 일과가 대체 그럼 뭐 어떻게 되세요? 뭐 일과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뭐 새벽에 1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쫙 일하잖아요. 1시 일어나서 뭐 유튜브 하면 찍으시고 유튜브 찍고 책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되게 오후 5시 정도 되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시고 네. 그럼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쓸데없는 술자리나 이런 거 하시는 게 거의 안 네. 하시겠네요. 그럼 뭐 친구들 만나면 맨날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그쵸. 옛날에 말이야, 네가 있지. 이런 거. 네. 그런 거 안 하죠. 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뭘 옛날 이야기. 옛날 거 다 흘러간 거잖아요.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뽑을 그 공천,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조금 보건이나 이쪽에 전문가들도 좀 뽑으실 생각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왔으면 예, 네,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또 그런 분야에 그런 의료 분야에 그런 전문가들 이런 분이 오시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더 찾아봐야겠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거의 다 여쭤본 것 같은데 혹시 또 못하신 말씀이나 뭐, 없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어차피 삶은 힘든 거니까. 열심히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대한민국 가면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요새 그 기본 소득이라는 부분에 약간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고 산업화가 성장되게 되면 실업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생산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는 얘기들도 좀 계속 하고 있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지만 네. 그걸 누가 페이할 겁니까? 누가 지불할 거예요? 대한민국 그런 여력이 됩니까? 좀 또 되신다는 분들 또 말씀 모르겠어요. 나는 나 그러니까 아주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비극은 어디에 시작되는 거 아니까 수입자 부담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비극이 시작돼요. 그리고 무임승자의 원칙이 지배한 그 사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공짜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공짜를 사랑하고 공짜를 추구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는 그 세상을 관통하는 그런 황금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회의 다수가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겠다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네. 반드시 그 다음에는 위기인 것 같아요. 아, 뭔가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네.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뭐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진대제 그 얘기 잠깐 얘기하시면 노무현 정부가 그 부분은 좀 참여람 참 잘 썼다라고 좀 노무현 정부를 칭찬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흔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는 선상에서 보는데
두 정부 보실 때 어떠세요?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도 미움도 많이 받고 그렇겠지만 네. 대단히 좀 이렇게 실용적인 관점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그분은. 네, 그래서 진대재란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인물을 네. 선택을 했고 네. 물론 그 당시 뭐 불편했던 것도 많았죠. 그렇죠.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얘를 세종시로 옮긴 거라든지 이런 네. 건 뭐 엄청나게 사회에 해악을 끼친 거죠. 그러나 뭐 국가 규모를 키워가지고 경제를 살린다 이런 호황된 이야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비교적 노 대통령은 유연했던 것 같아요. 유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훨씬 더 못하고 훨씬 더 이제 경고하고 네. 영어로 리지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경화. 경화. 네네네. 네. 완전히 굳어져버려 완전히 그냥 자기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립도 지금 그냥 예. 근데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지해야 될 것이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 모를 수 있다. 내가 했던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일종의 지적으로 치명적 자만에 빠져있는 걸 뜻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라는 것이 극단적인 치명적 자만에 결합품이지 않습니까? 나만 옳다. 나만 옳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가야, 가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자만을 가질 수 있냐 이야기. 왜 시대가 바뀌니까 계속 자기가 썼던 해법이라는 것이 계속 시대 상황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일치가. 그럴 때 수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유연해져야 되고 시대 흐름을 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좀 시장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좀 기업 친화적이고 사업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좀 이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지적인 겸손 전문가를 늘리 이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진 사회라는 게 뭡니까? 딱 미국 보시죠. 예, 질병관리본부가 딱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 질병관리본부장 보고 뭐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비극이 뭡니까? 원전 정책인데 국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탈원전 하는지. 전문가가 들을 때 아우성치도 안 듣잖아요. 그렇게 똑똑합니까?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야죠. 많이 빌려야죠. 그게 선진사회인 거죠. 한국 사회는 지금 그야말로 전문가를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데 이 우한 폐렴이 네. 비용을 얼마나 치를지 난 대책이 없어요. 정권 자체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가 7번, 대한감리학회가 3번, 그 사람이 메디컬 닥터잖아요, 의사. 그럼 어제 그 방송 와주시는 그 감염학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잠깐 보시면 뭘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좀 뭐 감을 잡고 있냐는 의미 들잖아요. 이번 총선은 확실히 보수 야당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가서 크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 뭐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을 또 관통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 누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그렇고. 절박하게 매달리냐 문제인데 네. 정말 한국의 앞날을 보면은 자유우파 진영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은 정말 내 당대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그 절박감이 있어야 돼, 절박감. 근데 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절박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선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계시면은 정말 여러분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꼭 정파적 이득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완전히 망가집니다.